자, T락을 열고요.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TV입니다. 오늘은 영상 보시는 분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 단어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툴에서 한정판 수공구를 출시를 했습니다. 패스툴에서 수공구라니 가슴이 웅장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패스툴에서 한정판으로 출시한 수공구 세트 7가지의 플라이어 세트와 라체 세트인데요. 제품 보여드리기 전에 가성비가 미쳤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YS3M112ZA 플라이어 세트인데요. 그렇죠. 색깔이 푸른색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봐도 한정판스러운 색상이죠. 기존의 시스테이너와 완벽하게 호환이 되면서 색만 바꿔서 출시를 했는데 내부를 열어보게 되면 압권입니다. 자, T락을 열고요. 아... 야, 인레이 완벽하지 않습니까? 안쪽을 폼으로 제작해서 완벽하게 고정을 시켜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제품이 들어있는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첼라 250mm의 10인치 첼라인데요. 와, 만듦새 예술입니다. 보통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되는 이빨 문제를 뒤로하고 뒤쪽에 벌림 조절하는 게 예술이에요. 요즘에 내구성 이슈로 이런 일반적인 플라이어가 다시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입을 벌릴 때 요 안쪽에 돌아가는 원형을 보게 되면 유격이 아예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안쪽에서 완벽하게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입을 벌리기 위해서는 이 깎여있는 부분이 열려야만 뒤쪽으로 후진을 하는 구조인데 내 위치에 정확하게 들어갔을 때 다시 이렇게 이걸 뭐라고 설명드려야 돼? 톱니바퀴도 아니고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격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이렇게 되면 작업을 할 때 첼라의 특성상 꽉 쥐어야 되잖아요. 완벽한 컨디션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빨도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안쪽부터 가장 끝까지 촘촘하게 이빨이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뒤쪽에 고무 그립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런 그립이 요즘에 마음에 들더라고요. 힘주기가 용이하다고 할까? 왜냐하면 조금 두껍습니다. 그래서 가는 손잡이보다는 저는 요즘에 이런 두꺼운 손잡이를 조금 더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활용점정 메이드 인 젊은이 독일 생산 제품이라는 거죠. 그냥 만듦새만 봐도 아 독일이구나 싶긴 합니다. 근데 만듦새나 때깔은 정말 예술입니다. 와 진짜 예뻐요. 제가 본 첼라 중에 정말 역대급으로 예쁩니다. 지금 소개할 거 많은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금 리뷰를 할 시간이 없거든요. 아니면 영상 길이가 한 40분쯤 돼야 될 텐데. 두 번째로는 벤치! 제품의 전장은 190mm, 조금 짧은 벤에 속합니다. 요즘에 9.5인치쯤 하는 그런 벤치들 많이 쓰시는데 조금 짧게 출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뒤쪽 홈 두 개의 용도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뒤쪽에 넓은 별 모양은 너트를 물 때 이렇게 살짝 벌리게 되면 정별이 되잖아요. 이거 뭐라고 설명드려야 돼? 정으로 동그랗게 되는 별 모양이 되잖아요. 살짝 벌려서 쓰시는 거고 앞쪽에 요 작게 생긴 돌기 같은 모양은 볼트를 물 때 쓰는 부분입니다. 앞쪽에 살짝 나 있는 요 하나의 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려 있는 전선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요거를 집어서 펼 때 다시 일자로 만들 때 쓰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집어서 다시 일자로 이런 식으로 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빨의 예리함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뱅글 제가 무심하게 돌려봤거든요. 근데 피복이 굉장히 금방 잘 벗겨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능 같은 경우야 짧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힘을 줄 수는 없어도 일반적으로 이런 전선 같은 걸 자르는 경우나 이런 두꺼운 피스 같은 경우에도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이빨은 당연히 멀쩡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롱노즈. 와 진짜 롱노즈지 않아요? 나 이런 제품 찾고 있었거든요. 뒤쪽은 슬림한데 앞쪽에 코가 긴 롱노즈를 찾고 있었는데 요즘 롱노즈는 조금 벤치의 혼중 같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뒤쪽이 두꺼워. 그래서 협소한 공간에 집어넣거나 할 때 뒷부분이 걸려서 못 집어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원래의 본연의 역할을 찾은 것처럼 이건 뭐 저거 청새치 같은 것도 아니고
길쭉하게 남아있는 게 코 부분도 굉장히 길고요. 뒤쪽도 슬림하고 손잡이 그립 좋고요. 제가 찾던 롱노즈입니다. 롱노즈가 절단하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물론 절단도 되긴 합니다. 절단은 당연히 잘 돼야 되는 거지만 절단의 용도로 우리가 롱노즈를 많이 쓰지 않잖아요. 무언가를 잡고 비틀 때라든지 이런 식으로 끝을 잡고 전선을 체결할 때 주로 많이 쓰는데 본래의 용도로 출시가 잘 된 심지어 예쁜 얘네 왜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어? 200mm 전장의 거의 절반이 헤드일 만큼 굉장히 유용한 롱로즈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엔드커터. 우리가 보통 옥집게나 방울집게라고 부르죠. 앞쪽으로 커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벽에 붙여서 커팅을 해야 되거나 타카핀 같은 거를 뽑을 때 주로 활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박혀있는... 잘라버렸네? 다음으로는 절연리법. 다음에는 수동플라이어. 이 수동플라이어를 생소하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볼트로는 이빨의 너비를 조절을 하고요. 앞쪽에 있는 요 V자의 홈으로 피복을 벗겨내는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위쪽의 이빨은 잡아주는 용도고요. 안쪽에 날이 서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물고 안쪽에서 벗겨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잡고 피복을 벗겨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절연 곡선형 롱노우즈입니다. 이 곡선형 롱노우즈 차단기 체결할 때 진짜 편리하게 쓰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롱노우즈는 이렇게 잡고 차단기에다 전선을 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무심하게 잡고 체결하시면 돼요. 이미 내가 손목이 아래로 가 있어도 얘는 수평을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무심하게 전선을 잡고 차단기에다가 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7개의 플라이어를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한정판 시스테이너의 안쪽에 폼 형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7개의 고급형 수공구. 야, 이게 금액이 받았을 때 한 4-50만원 정도 하겠다. 왜냐면 벤츠하고 니퍼의 사이즈가 조금 작잖아요. 그래서 한 4-50만원 정도, 조금 비싸면 60만원쯤 하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20만원 초반대로 주시고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4-7-28 개당 3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금액이라니까요. 패스툴의 한정판 플라이어 수공구 세트가 개당 3만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심지어 수량도 얼마 들어오질 않았대요.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정말 탐나는 공구는 나눔 이벤트를 내가 걸렸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직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수공구는 SYS3M112RA 라쳇 세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되게 현기증 나는 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라쳇 세트에 야, 플라이어 세트. 자, 일단 소개. 열어서 보여드리게 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넣어놨어. 말이 됩니까 이게? 구성품을 설명해드리기도 벅찹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2분의 1의 라쳇대 롱 버전. 손잡이 그립감 굉장히 좋은. 얘네 이번에 진짜 이 악물고 출시했나봐. 뒤에는 우리가 추락을 하니까 이렇게 딱딱하게 플라스틱으로 처리해놨는데 안쪽은 얘네 그거예요. 뭐냐, 그 말랑말랑한 거 있잖아요. 손에 피로감 적게 해주는 거. 정방, 역방 두 단계로 작동을 하고요. 비트 속에 빼게 쉽게 만들어주는 멜론 기능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 고급형 2분의 1의 라쳇대가 들어있고요. 미니미한 4분의 1의 동일한 기능의 라쳇대도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 없는데 디테일하게 이거 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얘는 제정신 아닌가 봐. 멜론 기능도 들어있고요. 죄송합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데 손잡이 말랑말랑한 거 봐. 주먹 드라이버 한 가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용 라쳇도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각도도 예술이죠, 이렇게. 살짝 꺾여 있는 각도, 손 간섭되지 말라고 이렇게 살짝 꺾여져 있는 각도. 굉장히 많은 비트와 소켓류들, 요거는 4분의 1짜리 소켓이고요. 뒤쪽에는 2분의 1의 소켓도 쫙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4분의 1용 유니버셜 조인트 들어있고요. 2분의 1용 유니버셜 조인트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연장대 롱 버전과 숏 버전 두 가지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구성품을 보게 되면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야, 얘네들 작정을 했구나 정말. 자, 제가 좋아하는 라쳇 소리. 이거 봐. 굉장히 끼랑까랑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라쳇도 굉장히 잘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4분의 1도 깨알로 연장대가 들어있는 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런 구성품이면 웬만한 작업은 다 할 수가 있겠죠. 이 두 제품 모두 20만 원대로 이게 말도 안 되는 가성비로
한정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좀 두근두근거립니다. 출시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패스트에서 쏘는 수공구의 신호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굉장한 고퀄리티의 가성비까지 너무 좋은 패스트의 한정판 수공구 두 종류를 소개를 해봐 드렸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린 제품 두 가지 각 한 세트씩을 나누비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이 제품들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누비벤트 신청을 해주신 분을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수량이 50세트 정도씩밖에 국내에 정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조금 들어온 것 같아요. 재고 소진이 되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니 해외 직구 금액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금액이 맞더라고요. 막 40만원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점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공구 리뷰인데 편집하고 나면 RT가 한 30분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너무 길게 찍었죠?